당하고 물 한 모금도 못 넘겼어. 몇 달을 자리 보존할 때에는 꼼짝없이 줄초상 치르는 줄 알았는데 서방도 없이 꿋꿋하게 시집살이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 보면 눈물나게 고맙고. 지금 강여원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, 사장님? 혼자 몸으로 회사를 하는 거 힘들까봐 처음에는 말렸는데 보람이 잘 키워보겠다고 기어이 나서더라고. 봉 선생, 우리 며느리 잘 부탁혀. 보라매미가 일찍 시집 와서 살림 살고 자식 키우느라고 좋은 시절 다 보냈어.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갖고 서툰 점도 있겠지만 걔가 머리도 영민하고 부지런해서 남들 두 몫은 할 거요. 내 며느리라서 흔한 말이 아니여. 우리 선사님 올해 나이가 몇이요? 아, 저는 올해 딱 30살입니다. 우리 며느리보다 30살 아래네. 그래도 회사에서는 봉선생이 우리 애보다 선배고 윗사람이니까 잘 좀 가르쳐가면서 이끌어줘. 응? 예, 사장님.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. 구인 광고 써야 한다고 하셨죠? 뭐라고 써드릴까요?